네, 한경 레이디스컵 오늘 또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누군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마라 그리고 흥부자를 부르는 가수 김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건 물어볼게요. 여기 네. 딱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천 힐스. 저는 예전에 한번 와서 아, 오셨구나. 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네네.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랑 지금이랑 네. 많이 달라졌고요. 네, 지금 경기한다고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아, 너무 이 초록색을 보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천 힐스에 오니까 네네.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복장이 골프 복장인데 골프를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얼마나 되셨어요, 골프 치신 지는? 골프 친 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연습할 시간도 사실 크게 없고 골프장에 나올 시간도 많이 없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만년 백돌이로 백순이로 네, 네네. 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선수분들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네. 울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지 마라라고 좀 부탁을 좀 부탁드리게 선수들에게 응원 네. 메시지 좀.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골프란 다 그런 거다. 아, 언제든지 1등 하실 수 있는 기회는요. 네네. 다음 또 대회도 있으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록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화이팅! 아유, 좋습니다. 네. 그, 좀 근황 얘기 좀 갈게요. 네. 지금 뭐 미스트롯 이후로 네네네. 전성기예요. 요즘 어떠세요, 근황 좀? 네, 네,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네. 또 많은 관심 덕분에 콘서트 준비들을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콘서트 기획도 있으니까 좀 네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보면 또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어딜 다녀도 좀 행복한 기분으로 네,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뭐 활동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네. 네. 콘서트 있다 한다고 했으니까 네, 콘서트도 있고요. 그리고 김양이 원래는 소울 음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음악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목소리가 김양인가 하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트로트가 아닌 다른 네. 쪽도 한번 네,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워낙 이제 좀 결혼도 이제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나이고 많이 지났죠. 네, 골프도 네. 이제 남편이랑 또 같이 해야 될 나이인데 네. 결혼이나 뭐 남자친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좀 뭐 사실 아직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있다 없다 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네. 좀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네. 사실 일하면서 또 제가 부모님 모시고 있고 그러면서 남자친구 만나는 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네, 네 DM으로 좀 많이 예, 연락 좀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아, 적극적입니다, 아주. 예, DM은. 네. 골프를 치시는 분이라면 더. 너무 좋죠. 골프를 치시는 분이어야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골프 선수도? 아, 벌써 설레입니다. 예. 설레입니다. 골프장 자주 오시면 뭐 네. 좋은 인연이 생길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양을 사랑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김양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노래들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골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한경 레이디스컵 화이팅!